Nice Game TV.자, 여러분들 매치요 함께하고 네.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3경기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기는 평타 기준 근거리와 원거리를 선택해야 되는데 진 쓰레기 팀에서 원거리를 선택을 했어요. 아, 쓰레기가 원거리. 예, 벌레 팀이 근거리, 쓰레기가 원거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픽벤, 아 픽이죠. 블라인드 픽입니다. 블라인드 픽입니다. 화면 넘어가보도록 이미 하겠습니다. 이미 꼬였어요. 자, 짱새 그의 챔피언 폭은 어디까지인가. 시바라까지 섭렵을 했습니다. 와. 시바나 아무 모로도 참 멋진 플레이 보여줬었는데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바텀이 이제 바텀 파괴 조합이 되는 거죠. 네. 바텀 파괴가 되는데 이쪽은 피그베어가 정글, 피드스틱, 서폿, 소나 카피디가 니달리. 니달리 탑인가요? 원딜인가요? 니달리 탑인 것 같죠. 몰라맹근거가 원딜하고 그리고 김일분이 미드. 김일분이 아 내가 뭔가 플레이가 꼬인 것 같다. 콜로콜록이 서폿 자르반. 네. 제 생각에 운영의 위랑 콜로콜록이 보티오 가지 않을까. 아 그리고 탑 잭스. 바티아 뭐 워낙 뭐 아 그럼요. 예, 잘하니까. 흥행 보증 수표죠. 그렇죠. 그럼 바트와 김일부는 똑같은 캐릭이고 다시 한번 미드에서 네. 맞붙게 되겠네요. 뭐 눈여겨봐야 될 거는 바트한테 피즈를 줄 생각을 하고도 원거리를 골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원거리가 뭔가 라인전이나 풀어 나가기 좀 쉽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제일 뒤에 멘트 중에 네네.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근거리의 강점은 확실히 견제나 이런 거 원거리가 좋지만 붙었을 때 근데 그 우위를 한번 점하게 되면 계속해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는 게 또 이 근거리 챔피언들이기 때문에 특히 바텀 조합이 그렇죠. 그렇죠. 바텀 파괴라는 것이 한번 파괴를 당하면 계속해서 그것을 굴러나가기 때문에 그 점 초반이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갑니다. 니달리는 변신해도 됩니다. 네. 캐릭 평타 기준으로 고를 수 있는 것만 하지 그 안에 들어가서는 고를 때까지만이라는 네. 거. 평타 뭐 다 써도 돼요. 안에 있는 스킬들은 평타 기준이에요. 갑니다. 짱새 한번 룬이나 한번 볼까요? 아, 이거 재미가 있죠. 봐줘야죠. 짱새 룬. 거기다 강타 탈진이에요. 네, 본건 아, 시즌 2를 보는 듯한. 네. 공속 이속 성장마저. 성장마저. 정글 이속 공속 방어 렘마. 착착 강기네. 네. 정글 이석 공석 방어 렘마. 아, 21. 0 219. 아, 시바나지만은 룬치나력을 찍어주고 만나. 시바나를 왜 보조를 왜? 보조 왜 찍었어? 아니요 보조를 찍는다 쳐도 보조에 들어간 게 만화 회복 왜 찍었어? 만화 진가랑 만화 회복이야. 저거 왜 찍었지? 0 219인데 정글 탱 블루예요 또 명칭도. 야,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짱새 말로는. 아, 그럼요.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이 하는 심리 게임이다. 네, 네 어제 손가락 뭐, 게임이라는 건 짱새가님의 지론이시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3경기 블라인드 픽으로 진행이 됐고 원거리와 근거리 약간 뉴메타스러운 생각보다 경기가 일찍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초반에 승부가 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일방적일 수도 있어요. 예, 원거리와 근거리 싸움이기 때문에 네. 자, 과연 어떻게 경기가 진행될지 로딩 들어갔네요.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눈 선수는 현장에 와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세팅 중에 계시고요. 네. 와, 역시 막눈의 인기가 대단한 게 현장에 또 막눈의 여성 팬분이. 아, 정말요? 네. 이뻐 그리고. 정말요? 아, 와 있어요. 진짜요? 아, 그럼요. 거짓말 아니고? 아, 진짜로. 난 봐야겠다. 네. 와 있습니다, 이미. 막눈 선수 인사 해야겠네요. 아, 막눈의 인기가 아니, 아니요. 여러분 진짜 모르는 처음 보는 여성 팬. 진짜 막눈 선수 보러 온 거래요? 네. 혼자? 응. 다르죠. 클래스가 다르죠. 야, 역시 월드 클래스구나. 그럼요. 서리용 시바나. 스킨은 다 있고요. 자, 상단은 스킨 다 있어요. 볼 스킨인데 예. 밑에는 스킨 두 개. 아케리 네. 소나랑 벌레 팀은 다 스킨 있고요. 네. 베인 하나. 베인은 스킨이 두 명밖에 없네요. 경기 시작했습니다. 탑니달리의 원딜 베인. 무엇도 기대하고 싶지가 않네요. 네. 짱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자이라 도란니. 아, 3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가리온이 소리 지르는 게 들렸어요.
가리온 캐릭이 지금 뭐죠? 잭스. 얘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이경기와 이경기 양쪽 다. 잭스가 탑이죠. 정글로 온 걸 있잖아요. 피들스틱 하고 있으면서 뭘. 그니까.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친하는 적을 상대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도 불편할 게 없지. 앨리스 있네요. 괴사기 정도. 앨리스가 있네. 그러니까. 앨리스를 왜? 피부병이니까요. 과미는 못 먹으니까. 남았습니다. 야 이거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몰라 몰라 상대 전혀 정신 못 차려 춤추고 있어요 피부병.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퍼블 나오겠네요 이거. 어? 나가면 안 되지. 아, 왜 저 왔다 갔다. 뭐하냐? 기본 진짜. 아 피와라도 하나. 그냥 와드가 없구나. 와드가 없네 얘네가. 아니, 되게 타이즈 이거는. 아 확신이 없었어요. 되게 탔으면 킬 먹었네. 이미 피들 죽였네. 그러니까요. 오히려 속박거린다. 바텀 파괴 한다는 생각에 영약 두 개 샀어요 지금. 지금 다 들켰죠 템도. 템도 다 들켰어요. 위치 다 알고 있고요. 와드 없다는 거 상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정글이 편해져. 피들스기 어디 가야 됩니다. 피들스기 너무 편해졌어요. 짱세 가세요. 슈바나 지켜보겠습니다. 기대되네요. 어 깔끔해요. 피드스의 마체트 시작. 오 가리온과 카피디. 카피디의 싸움. 이거 진짜 2랩 찍으면은 거기서 게임 끝이거든요. 자르반 1랩에는 2를 찍어가지고 지금은 답이 없습니다. 자르반이 Q 찍었어야 되는데 진짜. 어 뭐마 근데 죽으려고 그래 바텀 왜 어떡하니. 아 진짜 쓰레기 같다. 바텀? 어? 영양 먹고 영양 먹으면서 때려야죠 콜로콜로. 영양 먹고 때려야죠 딜. 어 잡았어요 그래도. 영양 안 먹었어요 콜로콜로. 아. 아 먹고 빨리 죽였어야지 이거. 먹고 빨리 죽였으면 이거 몰랐는데. 오! 짱세! 짱세 쌍범퍼 조공! 공포! 그리고 어차피 못 잡는데 이래서 가리온이 소리 지른 거네! 그리고 어차피 못 잡는데 저마 걸었어. 딱 봐도 저마로 안 죽는데 이래서 가리온이 멘탈 터진 거네. 쌍범퍼로 죽고 왔습니다. 니달리에게 평타 견제 오. 아이고 너무 아프거든요 저거. 저만 죽었네요. 아 맞죠. 자 야 초반부터 난장판이네요. 큰일 났습니다. 3분 30초인데 4킬 큰일 났습니다. 어? 가리온 어? 못 맞췄어요? 이달리언 테스턴을. 와 이 평타 너무 아파요. 아 정가봇이 아니라 차라리 이거는 템을 잘못 산 거 아닌가요? 아니 도란검으로 가서 찍어 누르든가 도란 실드를 가든가 도란 실드를 가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했어야 되는데 도란검도 아니고 도란 실드도 아니고 애매하게 청가봇에 포션 사와가지고 평타 견제를 이렇게 하면 물약으로 충당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좋아요 아! 못했어요. 에어본을 못했어요. 에어본 됐으면 음파 무조건 들어가는 건데. 가루 더 빨고 죽으면 웃기겠다. 왔어요 잡았다! 나이스 잡고 콜로콜로 전멸. 여기서 살아가면 돼요. 방어를 전기타면은 어우 돼요. 벽구가 안 되었어요. 살았어요 이름 살죠. 살았어요. 좋아요. 좋았습니다. 바텀 좋았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베인이 CS를 못 먹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러면 성공이에요. 같이 CS 못 먹고 크면은 니달린 자르반이 나쁠 게 없거든요. 문제는 이제 피드 그 서포트 리신 자르반. 자르반이 지금 서폰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 아들 일단 사긴 삽니다. 근데 또 CS를 나름 잘 먹고 있어요 가리온. 니달리랑 차이가 안 납니다. 니달리가 못 먹는 거죠 뭐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짱세 밟았어요. 더 밟았어요 근데. 탈진 아까 썼죠. 그래가지고 이 빗나가고. 아 짱세? 적당히 가야죠. 가령 멘탈 뒤지겠는데 저 창마주 죽겠는데 짱세?
살아갑니다. 짱대 저거 평탄대 맞고 참아서 죽었어요. 어우 둘이서 1대1로 죽어가요? 이상하게 갱을 가는 곳마다 뭔가 갱을 하는 쪽이 피해봅니다. 양팀 정글러들이 다 그래요. 네, 바텀도 그렇고 다 그냥 정글이나 돌지 쓸데없이 갱킹을 가가지고 서로 만났어요. 이제 공포 평타 적당히 아직 6렙은 아니기 때문에 패드쓰기 압박이 되는 정도는 아니에요. 바텀은 어쨌든 좋습니다. CS는 바텀 앞서고 있는 게 서포트들이 이쪽은 그러니까 원딜 주 딜러들은 똑같은데 자르반이 10개고 이쪽 소나가 1개라서 바텀은 나쁘지 않아요. 지금 선택 자체가 바텀 파괴는 이 정도면 괜찮은 수준이다 라고 봐야 되고 그렇죠. 영약값이 좀 아깝긴 합니다만 어쨌든 대인을 못 크게 하고 있다는 거 분명히 네. 의미가 있어요. 이 정도 유지하면 분명히 또 타이밍을 딱 잡으면 킬 나오거든요. 6렙 되면은 거의 필킬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1분이 무리수 1분이 매자이? 정신 차려야지 1분아. 잘하다 왜 그래. 아 이게 진짜 짜증나거든요. 니신이 앞에서 깔짝깔짝 대고 이러다 갑자기 자르면 한방 때문에 피들 물려요. 피들 물려요. 어 음파 씨 너무 아파요. 어? 앞쪽면 뭐죠? 페인 뭐다요? 페인 오면 페인 죽어요. 페인 죽어요? 어? 저거 저마 걸고 빠진 거구나. 페인 죽어요. 페인 오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별로다 판다 별로죠. 이거는 저 큐 뿅 야 바텀 파괴 당했어요. 이거 모르겠는데 벌레 팀 바텀 좋은데요? 어? 커피리? 쌍버프 들고 죽었어요 지금. 아까 지금 쌍버프는 없었지만 오 김일본 식물 매자이 실패. 탑이 의아한 게 쌍버프를 주고 시작을 했는데 킬 먹고도 라인전 솔킬 당하면 이건 좀 네. 예, 의미가 있죠. 이거 운영이 콜록콜록이 캐리하는 그림인데요. 피들 빠이. 야 침착하게. 아 이거 괜찮아요. 근데 블루까지 뺏어왔기 때문에 침착하면 피들 찢깁니다 그냥. 피들 따라올 때 아 뒤에 지금 팀원들이 오기 때문에 일단 카피디 APD 달리에요. 잭스한테 탑라인에서 개념이 없어도 진짜 이렇게 없나요? 점심시간이네. 잡았네요 이제. 점심시간이네. 매자이를 왜.. 어? 어? 버튼? 버튼.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아 뭐 낯선 모습은 아니에요. 뒤뚝하니깐요. 네 익숙해요. 짱새 오래. 베인 템이 눈물 나죠? 아 베인이 너무 안 좋아요. 오 좋아요. 오 카피디 판단도 좋았습니다. 바텀이 문제죠. 가리온 이번에는 기분 좋게 게임 하겠는데요? CS가 많이 밀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가리온 다음 템 그 3일체 가려는 거죠? 가리온 그렇죠. 잠시 망치. 이거 베인 디나이 당합니다. 아 못 나와요. 이거 대격포까지 있어가지고 기창 맞고 대격포 맞으면 전멸 빠지면 그 다음 타이밍에 또 죽고 또 죽고 전형적인 바텀 파괴 구도죠. 가리온 기적의 들교환 뭐하지 진짜. 또다시 갱승? 탑은 누가 한쪽 기울지가 않네요. 아 팽팽 다 전란이 다 팽팽해요 지금은. 아 이거 못 나와요. 대마시아 대마시아 선 대마시아 써도 대마시아 그냥 써도 돼요 이거. 아 이거 죽었네. 죽었어요. 너무 세요 리신자르가. 녹습니다. 이거 리신 궁은 안 썼죠? 리신 궁 쓰지도 않았어요. 이거 다이브 칠 수도 있어요 소나한테. 충분하죠. 갑니다 갑니다 다이브 갑니다 다이브 갑니다. 눈보미. 아 이거 왜냐면 리신 궁이 있어서 Q 맞으면 죽어요. 죽었네. 진짜 했어요 그냥.
그냥 찢기죠 이거는. 이야 소가 신발이에요 신발. 이거 바텀. 아 속박을 좀 피해주면 좋을텐데. 어? 전면. 야! 야! 피하면서 한 방 더 잡고! 빠져나가는 게 문제인데 식물맛이 죽어요? 안 죽겠다. 저걸 들고 메자이를 간 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네요. 네. 아 이 탑도 재밌죠. 어디 하나 놓칠 데가 없어요. 아 미치겠어요. 네. 하나 둘 중에 하나 맞았으면 잡는 건데. 저거 제 반격 다시 누르면 바로 스턴 터지는 거 모르나? 메자이 없어졌어요. 아, 욕 먹었네 욕 먹었네. 팀한테 욕 먹었네. 먹을만하죠. 카피디한테 욕 먹었네 내가 봤을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본인은 본인의 잘. 네. 여기까지 말. 아 여기까지. 네네네. 60점 글러 본능적으로 나왔죠? 저만 썼나요 저거? 장수 시바나인데 피드포드 랩이 나죠. 에이 왜 그래요? 그럴 수 있지.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도 피그베어는 실버인데. 그럼요. 아 이거 좀 무리했는데 만화 없어요? 만화 없어요. 가르마 정신 차려야죠. 아 이렇게 쫓아가는 구도가 되면은 살기 힘들텐데. 리신 공 돌아요 근데. 아니 이성이 리신 공 돌아요. 가야죠. 어? 큐? 점아? 저는 안 죽죠. 네. 그렇죠 뭐. 아 뭐 어디 하나? 예, 네, 일방적이지 않아요. 어디 하나 일방적이지 않아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가늠할 수가 없어요. 미드 먼저 밀렸고요. 얜 또 왜 이래? 출제 팔목 보대 네, 방어력 자랑하려고. 네. 아유 역시 피들 망녀. 그렇습니다. 망녀 영혼.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닙니다. 다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 다하고 있어요. 공포. 8렙 대 7렙. 이거 봐, 진짜 끊는 거 몰라, 얘 진짜 미치겠네. 아 이거는 멋있게 도망가야죠, 열번하면서. 원래 잡히죠. 아, 선거 때문에. 어 바텀 듀오 좋았는데. 잡았네 이거. 쏘케 쏘케 보여줘 가리온. 달인이 저려 전멸 점화. 점화 하고 약간 멈추고. 뭐하냐? 미치겠다. 뭐하냐? 아니 저 왔을 때 왜 키링이 멈춰.